칼굴리 북동쪽으로 180km 떨어진 곳에 발라드 호수가 있다.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큰 호수다. 이곳에 영국의 세계적인 조각가 안소니 곰리가 세운 51개의 청동상이 있다. 세계에서 제일 큰 야외 조각장이다. 조각가 곰리는 이곳 원주민들을 촬영한 후 모델로 삼았고,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임을 표현하기 위해 이 청동상들을 세웠다고 한다. 말라버린 호수에는 소금기만 남았다. 죽은 호수다. 죽은 호수에 51개의 곰리 청동상이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.